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총평장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큰형님들, 큰누님들, 항상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노력,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노력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전평 5일장이 마지막이고 우리 유세 차량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전평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평에 오신 우리 당협 분들 한 분 한 분 빠른 속도로 인사 소개시켜 드리니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 심찬 격려의 박수, 지지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규호 부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규호 의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기나긴 선거운동 기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꼭 당선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3월 9일 화이팅! 자, 깔끔하다. 자, 다음에 또 한 번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목도리를 앞에 달고 있어가지고 목에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면 출신 군의원 최정령 의원님을 앞으로 모셔서 지지의 말씀 처음 청해 듣겠습니다. 자,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순 최정령입니다. 존경하는 청평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원 최정령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경기도지사가 무엇을 가평군에서 했는지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하면은 생각나는 거 가평군에서 뭐 있습니까? 하천정부 했다고 그랬죠? 고교기관 이전을 해준다고 그랬죠? 농촌 기본소득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천 정비사업 펀드라고 해서 900여 가평 군민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제 설악장에서 보니까 유세차에서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계획과 무슨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했는데 계획 없이 가평 군민을 길거리로 내버렸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가평군에 기능 발전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능 발전하는데 6만 3천여 군민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이 몇 달간 고생해서 염원을 했지만은 가평군에 안 주고 10만 20만 대도시에 공공기관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북면에 온다고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가평에 올 것 같으니까 대비 뽑기해서 딴 데 줬습니다. 이런 사람 가평군에서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올바른 가평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정령 군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하천정비하면서 한 말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서랑면 가일리에 가서 어비계곡에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한테 싸가지 없게 반발하고 그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덤블의 연설을 모시겠습니다. 임강현 우리 미디어 본부장님을 모셔서 지지의 연사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죠. 안녕하십니까. 전 윤석열 국민캠프 경기도 조직당장 임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 모두 그 가슴을 담아 담아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가슴에 담고 담아서 그를 우리의 국민의 대표자로 함께 보냅시다. 여러분, 한정된 짧은 시간이라 저의 연설을 기다리는 우리 청평공고 동문 선배님 죄송합니다. 인사만 하고 내려갈 시간이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국민을 진정해 사랑하고 국민의 애민 정신이 그의 가슴에 숨쉬고 들끓고 그의 몸 구석구석에 그의 혼을 국민에게 담겠다는 우리 기호 2번 윤석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은? 자, 전평 발전을 위해서는? 자,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고 반드시 3월 9일날은 우리 전평민민들이 한 표 한 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당협의 여성 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진혁 전 청평 농협 지원장님을 모셔서 찬조의 말씀을 함께 정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평 면민과 유권자 여러분, 또 장날이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힘을 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큰 성원과 또 많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뜨겠습니다. 여러분들 변함없는 성원, 끝까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진혁 부연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여성 분들도 함께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텔미 최영미 위원님을 앞으로 모셔서 집찬 격려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모두 담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모아서 3월 9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윤석열로 꼭 당선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북면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최정숙 여성 변호사님을 모셔서 나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라는 연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청평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평군 선거대책본부에서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변화가 돼야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이틀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꼭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감사하셨고요. 제가 여기에서 부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해주시면 여기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모두 윤석열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가평구 발전은 천평면 발전도 우리 20대 대통령은 네 감사합니다. 9일날 본선거 꼭 투표해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당협의 여성 의원님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전평 면민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3월 9일 날은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평 면민들이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와 공정, 도마국가 미래가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리면서 우리 보천 가평 보천의 당협 국회의원을 맡고 계시는 최진식 의원님을 앞으로 모셔서 왜 3월 9일날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대통령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지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힘찬 박수와 구호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평 발전 정권교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3월 9일날 사람 냄새는 윤석열 후보로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오늘 전평 5일장을 맞이해서 우리 의원님과 우리 당협의 활동가들이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전평 5일장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전평민 여러분 선택해 주시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전평 5일장 마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윤석열 전평발전 윤석열 정권교체 윤석열 예 함께 우리 당원 동지들 앞으로 오십시오. 전평 면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상인 여러분 우리 유세 차량을 해서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드리고 통행에 불편해 드린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간절하게 전평 면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 9일날 반드시 윤석열 후보로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셔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절한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3월 9일날 반드시 우리 최진식 당협위원장님과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손잡고 다시 한번 청평 5일장에 와서 당선 인사 드리는 날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